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증시 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뭐 8만 7천 명까지 동접했는데 지금 이제 7만 명 간신히 넘기는데 왜 그런 거지? 서울시장 때문에 그런가? 뭐 아무래도 또 선거가 아침에 네? 있다 보니까 아침에 시사적인 거 좀 많이. 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주식시장 힘드니까 뭔가 보기가 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셔서 있죠. 네. 아 근데 지금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 사실은 더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거거든요.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요즘 계좌 개설 이벤트 하고 계시죠? 네네. 네, 많이 좀 터주시고 계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계좌 개설 하실 때 염블리 이렇게 아마 입력을 하라고 부르는 것 같은 염부장. 네, 염부장. 아. 그러니까 오늘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네. 오늘 만 원 주죠? 네, 만 원. 만 원이 어디야? 아, 만 원 그냥. 바로 주식 거야? 상품권이라고 이제 주식 네. 살 수 있게 아, 그래요? 만 원. 예. 이베스트 주식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살 수 있는 주식이죠. 네. 그렇지. 자, 이베스트 주식권의 염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증시 뭐부터 좀 보면 될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네, 죄송하네요. 예, 저기 그 일단 그냥 뉴스 몇 개 말씀드릴게요. 먼저 뉴스랑 일정하고 일단 이제 오늘 일정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미국에서 오늘 그 고용 지표 발표되고 뭐 장중에 뭐 특별한 뭐 이벤트는 없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미국이 지금 통화 정책 정상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제 금융 시장 영향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우려하는 게 출구 전략을 좀 우려하잖아요. 지금 중국에 금리 올릴까 봐. 근데 네. 출구 전략 가능성을 일축을 했기 때문에 중국 긴축으로는 좀 하지 않으셔도 일단 될 것 같고 긴축으로는 안 간다. 네. 그다음 어제 뭐 뉴스 계속 나왔지만 이제 LG전자 아마 4월 5일 날 이사회 열리거든요. 네. 그날 아마 스마트폰 철수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 된 대로 매각은 좀 힘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철수만 해도 긍정적이죠. 뭐 매년 조단이 적자를 좀 봤기 때문에 네. 일단 주가에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 기아 EV6 전기차가 사전 예약 하루 만에 21,016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네. 목표가 13,000대인데 이미 다 팔았어요. 만들 수는 있어요? 뭐 만들까요? 못 만들어요. 만드는 계약만 만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되게 대단한 거야. 네. 만들 수는 있냐는 얘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옛날 같으면 네. 저거 어떻게 팔라 그러지? 네. 야, 세상이 많이 바뀌었대. 네. 어쨌든 좀 굉장히 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한 관심들이 일단 좀 뜨거운 것 같고, 그다음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거는 아마 중소형 OLED 이제 투자한다고 발표한 건 아닌데 그 기업 중에 YMC란 기업이 하나 있어요. YMC가 뭐 하는 회사는 LCD 제조 설비 해체하는 기업이에요. 예. 이 회사가 어제 전자 공시로 삼성물산하고 173억 LCD 제조 설비 해체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예. 뭐냐면 LCD 라인을 이제 바꾼다는 얘기죠. 아, OLED. 그래서 OLED 업종한테는 좀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그 전자공시는 좀 체크하셔가지고 좀 관련 기업들 좀 주주분들 한번 보시면 좀, 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설비 이게 철거하는데 129억을 받아요? 173억. 173억? 예. 매출의 12% 정도 돼요. 와. 그래서 이 공시가 좀 나와서 무슨 설비가 얼마나 예. 있길래?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삼성이 뭐 OLED 투자한다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로 유추해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철거하니까 그걸 하겠지. 네, 당연히 예.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없애고 OLED로 바꾸는 설비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네. 요새 뭐 NC소프트 하도 뭐 말들은 많은데 어쨌든 게임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리니지 2M이 대만에서 양대 마켓
1위를 좀 차지했다라고 하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게임주들 중에서 NC가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선수들이. 예. 근데 일단 해외 쪽에서는 매출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장 보고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59분. 네. 네. 일단 오르는군요. 3,100포인트 훌쩍 넘어가는군요. 네, 3,114포인트 정도, 27포인트 정도 갭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야, 코스닥 1,000포인트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아니 코스닥이 이게 소리소문 없이 강하더라고요. 꾸준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좋지 뭐 사실. 네, 천천히 가고 있어서. 그게 좋아요. 네, 되게 오래 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 지수도 좋고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외국계 시티 은행에서 그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1만 4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삼성전자요? 예. 10 얼마요? 11만 3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 14만 원으로 올렸어요. 140층? 네, 140층으로. 아유, 아유 말이야. 목표 주가를 140층. 80층 좀 넘는데. 예, 아무튼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일단은 모르겠어. 뭐 외국계 뭐 증권사에서 추천한다고 꼭 가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일단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시티. 네, 시티. 시티의 그 양반이 그 이세철 씨라고 아. 그 양반이 베스트 애널리스트 출신에 NH 증권에 네. 있다가 글로 갔죠. 네. 네. 오늘 보고서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요. 현재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반해서 한 1%씩 갭 상승이 일단 나온 상태고 그다음 오늘 그 현대차가 출발이 좋습니다. 3%. 어, 왜 이렇게 올라요? 네, 오랜만에 진짜 급등 출발했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그 GM에서 아까 뉴스 보니까 그 양극재나 이런 소재 있잖아요. 직접 납품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GM에서. 네. GM이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 정도 반등하는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이제 한 오랜만에 진짜 요새 계속 좀 부진했는데 1.6% 상승 출발했고, 아까 속보 보니까 백악관에서 반도체 공급난 해소 위해서 삼성 관계자를 초청한다. 삼성? 초청이 예.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했다는 그런 속보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초청이 그게 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장 지으라는 얘기 아닐까요? 초청이 압력 아니야? 들어와 보세요, 이거. 아, 들어와 보세요. 이거 아니야. 예. 말이 초청이지. 예. 아무튼 반도체 공급난 해소가 목적이라는 그 예, 제목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뭐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LG화학까지 뭐 우리 한국의 아, 시총 또. 1등부터 10위까지 네. 다 1% 이상씩은 다 일단 갭상승이 나온 상태고, 하락하는 거는 역시 좀 경기 민감한 기업들은 좀 네.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어제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은행주가 오늘 1.4% 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좀 빠졌고, 그다음에 소비재 기업인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최근에 올랐다가 오늘 좀 빠지고, 뭐 음식료 업종도 좀 빠지고 있어서 소비하고 그다음에 금융 섹터가 오늘은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문에 중소형주 좋다라고 나오면 그날부터 대형주 올라. 네. 아침에 내가 얘기했잖아. 아, 중소형주가 성적이 좋다고 앞으로도 그런 딱 나오면은 그날부터 대형주 낼리야. 맞아요, 맞아요. 묘해. 네. 네? 내가 그래서 뉴스 그거 전달하면서도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잖아.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이게 그러니까 소음과 신호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올 때는 계속 나오는데 결국 이제 늦게 동참하신 분들은 물려버리고 또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도 정말 안 좋은 뉴스 막 다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기사 보면 망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들. 근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때는 또 이미 한 번에 급하게 반영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만 보시면 너무 이제 내동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본인이 좀 그 뭐 보고서나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네. 꼭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묘해. 예. 그리고 오늘 코스피 쪽에서 좀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 화성엔터가 그 신발 OEM 아디다스 납품 회사인데 오늘 5% 정도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고요. FNF도 이제 2.5%. 저번에 이제 중국 불매 운동 우려 때문에 네네. MLB. 예. 근데 주가 다시 어제부터 좀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소재 업체인 일진 머티리얼즈도 한 1.5% 네. 반등했고, 반면 중국 소비주가 오늘은 좀 안 좋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카지노 1.2% 정도 빠졌고, 또 미얀마 전국이 요새 워낙 좀 불안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스정 가지고 있는 포스코 인터가 1.7% 정도 지금 하락세 보이는 게 일단 오전장
코스피 좀 특징적이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위메이드가 요새 뭐 메타버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5% 정도 급등 출발을 했고요. 오늘 역시 그 반도체 소부장이 날인 것 같습니다. 장비 업체들 대장 중에 아, 좋을 수밖에 없죠. 예. 미국, 중국 뭐 다 한다, 대만 예. 다 한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원이가 FS가 5%, 이오테크닉스가 3% 네. 일단 반등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그 하나금융 투자의 이기훈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5% 정도 상승했고 이제 그 밑에 뭐 소부장 뭐 소재 업체죠 반도체 솔브레인도 한 2%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반도체의 날이다라고 일단 반도체 소부장이네. 네 소부장이 그렇죠? 오늘 다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지수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3,114포인트 27포인트 0.88% 예, 결국 넘어섰고요. 코스닥은 970선에 일단 지금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역시 오르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매도 출발을 했습니다. 916억 매도했고요. 어제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제 오전에도 그 외국인이 1000억 매수 출발을 했는데 오늘도 거의 똑같습니다. 1000억 지금 매수 출발했고 주로 사죠. 예, 거의 뭐 전기전자 위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쪽은 오늘 일단 141억 정도 소폭 기관도 그렇게 뭐 매도는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마지막 섹터 쪽으로는 오늘 역시 그 두 가지 섹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자동차와 반도체 장비 이쪽이 일단 가장 출발이 좋고 그 다음에 해운 업종 또 건설 기계 업종 이쪽도 오늘 출발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하는 쪽은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죠. 뭐 손해보험 은행주 빠지고 최근에 제일 셌던 업종이 시멘트 업종이잖아요. 네. 다음 주 이제 선거 앞두고 있는데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일부 조금 하락하고 있고 또 소비재 기업인 백화점, 뭐 화장품 이쪽 섹터도 일단 오늘은 조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성장주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원래 네네네. 준비해 주셨던 리포트들 한번 쭉 살펴볼까요? 네. 어제 이제 어제 밤에도 이게 보니까 반도체 보고서가 워낙 많이 나와서 관련해서 그냥 정리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이 반도체 제조에 56조 원 투자 발표를 했고 기사 제목으로는 뭐 한국 대만과 손잡아라 이런 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제 미국 혼자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한국과 대만을 좀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고 근데 중국도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지금 자국 반도체 육성에 141조 원이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 아무리 뭐 못하게 해도 네네. 중국 자체적으로 일단 하겠다는 의도는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관련해서 키움증권의 이제 박유학 애널리스트가 좀 적어준 자료인데 네. 일단 마이크론은 지금 현재 사이클이 지난번 사이클은 그냥 서버 클라우드에만 의존했던 사이클이었는데 지금 사이클은 그게 아니고 서버도 있지만 5G 스마트폰 자동차 PC 등 이게 수요처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 그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보수적으로 좀 단행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사이클이죠. 어떻게 보면 네. 반도체 가격 사이클이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금융 투자의 김경민 연구원님이 이제 자료를 굉장히 좀 길게 적어주셨는데 뭐 요약해드리면 일단 이번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왜냐 재고가 매우 적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예, 가격에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키옥시아 뭐 인수한다는 얘기가 한번 나왔잖아요. 네네네. 예, 어제 나왔는데 일단 그거와 관련해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낸드 산업 경쟁사가 다섯 개거든요. 삼성, 그 다음에 키옥시아, SK 하이닉스와 인텔 이제 합자회사, 그다음 마이크론, 중국의 YMTC 다섯 개인데. 이게 이제 키옥시아랑 마이크론이 합쳐지게 되면 네 개로 좁혀지니까 네. DRAM하고 이제 똑같이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사가 축소되면서 상당히 이제 낸드 업황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블룸버그에서는 일본 정부가 도시바 사례를 이제 예로 들어서 승인을 내줄 가능성 없다고 블룸버그는 언급을 했으니까 매각 가능성 별로 없다. 네. 대신에 IPO 하지 않을까 기업 공개. 우리로서는 뭐 그냥 그런 공방이 쭉 이어지는 게 좋겠지. 예, 그죠. 응? 산다, 안 산다, 산다. 승인한다, 안 한다. 계속. 그러면 이제 그 일하는 분들도 네. 어떻게 되는 거, 이거? 아, 근데 일본 기업 경영이 네.
정말 힘들 겁니다. 일본 기업이? 네. 일본 기업을 경영한다는 게. 아, 또 경험이 좀 있으시죠?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해보신 게 없어. 안 움직여. 힘도. 아, 맞아. 일본 기업도 한번. 거의 네. 문화가 그런 건가요? 네, 일본 자회사 건가요? 담당이었거든, 내가. 아. 네. 한 두 달에 한 번 출장 갔는데. 네. 아, 회의할 때는 다 된 것 같아. 두 달 있다가 하면 그대로 있어. 진짜 안 움직이더라. 야. 화내도 안 되죠, 거기는? 화내면 웃지. 아, 그래요? 아, 그래? 화내면 웃어. 스미마셍 이렇게 하네 웃어. 야, 더 해드리면 이제 네네. 그 그리고 이제 미국 그 인텔이 저번에 이제 파운드리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뭐 미국에서도 제조 부흥을 위해서 반도체 제조를 좀 장려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 메모리 기업인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그 어쨌든 도시바와 어쨌든 키옥 그러니까 도시바의 이제 키옥시아와 마이크론에 만약에 합병이 된다라면은 일단 미국과 동아시아 기업 간의 이제 이해관계가 좀 강화되는 움직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또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 이외의 그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이제 힘을 키우려는 좀 전략이 아닌가. 이런 좀 얘기도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시절에는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네. 이번엔 그게 아니라 중국을 어쨌든 왕따시키는 대신에 미국이 대만과 한국의 손을 잡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동아시아 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반도체 업종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증권의 이제 노근창 센터장님이 이제 10조 부르신 분이잖아요. 네네.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쓰셨냐면 반도체 산업 D램 수요는 좋은데 돈이 없대요. 투자할 돈이. 그래서 되게 좋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사이클이 오래 간다. 아. 투자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공급과잉에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좀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론과 어쨌든 이제 도시바 예, 인수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적어주셨고 일단은 왜 이렇게 돈이 없냐면 하이닉스도 올해 인텔에 어쨌든 한 8조 원 정도 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아, 돈 샀잖아요. 네, 샀기 때문에 네, 올해 아직 줘야 돼. 돈 일부만 주고 지금 안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집행하기가 좀 어렵고 또 삼성전자도 파운드리와 낸드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D램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D램 사이클이 이번에 그 빅 사이클이 최소 2년 이상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올해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인데 일단은 이제 포스트 그러니까 코로나 19 이후로 그 미국과 유로존이 모두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대책을 일단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직접 좀 챙겨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어쨌든 투자 세액 공제 같은 걸 해주기 때문에 인텔의 아마 투자 비용 부담은 좀 낮아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텔이 이게 성공하기 좀 쉽지가 않은 게 엔비디아, AMD, 퀄컴이 인텔과 경쟁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 기업들이 넘겨줄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네 설계도를 넘겨줘야 파운드리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텔이 좀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가 TSMC를 제외하고는 파운드리에서 30%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이 없대요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는 유일하게 TSMC만 30% 이익인데 인텔은 기존의 CPU에서 30%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파운드리 진출하면 이게 10% 이익밖에 안 날 것으로 추정을 하셨어요 그럼 이익률이 갉아먹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인텔이 파운드리를 공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그 CPU 중심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생각할 때 인텔이 뭐 남의 거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납품하고 뭐 네. 이거 되겠어.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제 파운드리 투자는 하지만 인텔의 성공 가능성, 그러니까 뭐 엄청난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것 같더라고요. 업계 시각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예상보다 D램의 가격 상승폭이 더 가파르고, 그 다음에 32GB 서버 D램 가격이 5% 이상 상승을 했고, 또 낸드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빅 사이클에 진입은 했다. 이런 좀 긍정적인 평가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3월 배터리 소재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미래에셋 대우의 김청중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셨고요. 뭐, 동박, 분리막, 양극재 모두 다 지금
그 3월달 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거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폭스바겐 파워데이 이후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의 배터리 내재화에 따른 그 중장기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면서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좀 조정이 좀 지속이 좀 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우려는 조금 그러니까 우려감은 좀 큰 상황이지만 조금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I랑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어떻게 보면 설비 투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소재 업체들이 지금 테슬라하고 노스볼트 등의 그 신규 고객사들과 공급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국의 소재 업체들은 오히려 배터리 내재화가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B 투자증권의 그 라진성 연구원님이 이제 건설 담당 연구원이신데 네. 환경 분야 민간 투자 이제 고성장이라는 이제 보고서를 좀 적어주셨는데 핵심 뭐냐면 30일 날 이제 기획재정부가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올해 철도에 대한 투자가 처음으로 도로를 앞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항상 도로가 많았거든요. 철도? 네, 철도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나? 네, 인프라 투자 쪽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올해는 처음으로 철도가 늘어나고 두 번째 이제 환경 민자 시장이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성장을 하는데 환경 민자 사업이 이제 뭐라면은 하수 처리 같은 거 있잖아요. 수 처리. 아, 그다음에 네네, 소각로 네네. 건설 이런 거. 그걸 이제 네. 같이 하죠 이제. 네, 맞아요. 네. 같은 회사에서 일관으로 하니까 네. 그 회사들이 좋아진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 가져보자라는 네.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3월 자동차 판매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김진우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자료인데 일단 3월 판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각각 22% 8.6% 글로벌로 일단 늘어났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지면서 어쨌든 현대 기아차도 고급 모델만 많이 생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너시스가 127% 판매 증가했고 소렌토가 116%, 카니발이 200% 증가했는데 이게 다 고수익 차종이래요. 그렇지. SUV. 네. 예. 그 세단은 아예 생산을 줄여버리고 세단은 마진이 좀 약하다고. 소나타 이런 거 줄인다는 거지. 예. 그 소나타는 판매가 되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택시로만 대부분 나가고 중간에 그 그랜저하고 아반떼 또 많이 껴가지고. 네. 좀 색깔이 되게 애매해진 것 같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택시도 좀 그 런던이나. 이런 택시 좀 택시만의 그 고유 모델 있잖아. 아 그런 거 좀 했지. 일본도 네. 보니까 뭐 크라운 그런 걸로 바꿨더만. 아 예. 그러니까. 네.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의 뭐 그런 택시 같은 그러니까. 거. 예. 네. 그래 우리도 저 그러면 뭐 있었지 옛날에 프린스 로얄 프린스 뭐 이런 거 택시 그런 거 한번 좀 다시 만들어 볼까요 로얄 저희가? 프린스요. 예. 다들 외면하시는 아시는군요. 그래도 오늘은 뭐 장이 좋으니까 다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 1분기 현대 기아차 실적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3월달에 이제 미국만 따로 놓고 보면은 현대차가 115%나 판매가 증가했고요. 기아가 47% 그래서 미국 판매가 우리나라 판매를 앞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팔았고 역대 월별 최다 판매라고 합니다. 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가 올라가는 건 아마 그 데이터 때문인 것 같아요. 판매 증가. 그래서 오늘은 좀 자동차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요? 네네. 예. 이건 이제 음식료 보고서긴 한데. 그 키움증권의 박상준 애널리스트가 이제 보고서를 적어주셨는데 네. 곡물 공급이 이제 불확실성 확대로 가격 인상 가속화 좀 전망된다. 그러니까 음식료 업체들이 가격을 좀 올릴 개연성은 좀 높아졌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뭐 올해 옥수수나 대두나 이런 것들이 파종 면적이 네. 시장 기대치 하회하면서 지금 곡물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몰라요? 전환하고 있는데 일단 곡물 공급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판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문제는 바로 올리는 것보다는 아마 하반기에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정부에서 한국전력 그 전기료 인상도 유보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물가 문제가 좀 있으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또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체들이 좀 2분기에 약간 어떻게 보면 정부 눈치를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3분기부터 좀 가세되지 않을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적어주셨고, 그래서 2분기까지는 음식료 업체들은 좀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곡물가는 올라가는데 비용 전갈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하반기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료 업종 투자하신 분들은 좀 하반기 기대감은 좀 가져보시되 상반기 실적 기대치는 조금 낮출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하시고 네. 투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염승환 부장님 오늘도 영상 참, 있습니다. 네. 원포인트 레슨이죠. 원포인트 레슨. 네. 네. 주식 초보분들을 위한 원포인트 레슨. 저희 라이브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근데 이제 원포인트 레슨은 통상 스포츠에서 네. 골프가 일반화돼 있거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한 달 끊기는 좀 부담스러워 사실. 네, 네. 돈도 그렇고. 자세 한번 그렇고. 잡아주고. 근데 원포인트 거죠? 레슨을 딱 하면 끊게 돼 있다 또. 아. 아. 희한해. 아 원래. 어? 한 원래 달... 한 번만 하려고 이제 원포인트 레슨. 그래서 골프 연습장 가면은 그 능력 있는 골프 레슨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봐줘. 어? 결국 그 양반한테 가게 돼 있어. 네. 원포인트 레슨이 그래서 제일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레슨이 영상 끝나고 네. 그러니까 저희 라이브 끝나고 바로 이어지니까요. 오늘도 어디 가지 마시고 네. 염 부장님의 원포인트 레슨 꼭 받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 그리고 그 네. 주말에 제가 그 저희 이제 3프로 주식대학. 네네. 제가 주말에만 어쨌든 상담해드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아, 상담. 네. 그래서 지금 아니 질문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너무 높아요. 아, 질문 수준이. 네. 그러니까 전자공시에서 제일 좀 어려운 거 중에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사실 그 현금흐름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뭐 감가상각비가 뭐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늘어나면 왜 현금성 자산이 뭐 이렇게 그 오히려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와, 네. 주말에 좀 쉬셔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아닙니다. 아 근데 네. 진짜 염 부장이 뭐 콘텐츠 좋지만. 성실하게 진짜 성실. 그럼 뭐 그건 따라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저렇게 성실했으면 우리도 한몫 했을 텐데. 아 저도 성실해요. 아이, 성실은 아니지 자기는. 자기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지. 자 우리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주말에도 고생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네 원포인트 레슨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